Wish I could say I was finally over you, but that's not the truth. Everyone always keep falling in love again. The fuck's wrong with them? I don't understand. Maybe it will pass by. Someone save me, for I pass out. I'm too lonely to be done on my drink at this pace.서울대 마시를 기념하여 시조를 준비해봤네. 그냥 살아도 되네. 우린 젊지 않은가. 손을 들게, 소리를 지르게, 불타오르네. 근데 언제 오는 게야? 허허, 빨리 안 오는가 자네. 죄송합니다. 내 소개 먼저 하겠네. 네. 네. 호는 하동, 가문은 300년 전통 양반가. 아는가? 네, 편하게 애기씨라고 하동. 그러게. 이름과 자기소개 부탁하네. 저 추수원이고 서울대학교 학대 18학번입니다. 네. 18학번인가? 네. 알겠네. 원래서 내 시조 들었는가 혹시? 그거 듣고 지금 왔어요. 네. 어땠는가? 그걸 듣고 올 정도면 내가 아주 기대하고 있는 그 평가를. 그 옛날 말이 또 들려가지고. 옛날 말? 그러면 우리 오늘 어디로 가면 되는가? 나를 잘 안내해. 저희 네 학교 제가 투어 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네. 성균관 아시나요 혹시? 성균관? 성균관 있지 않았어요? 성균관대 마실 때 다녀왔네. 그 성균관에도 법 살짝 그런 거 공부하지 않나? 반말 쓰는 게인가 자네? 여기가 로스쿨이에요. 로스쿨. 성균관 로스쿨이어가지고. 그런가? 법대 있는 곳인데. 네. 서울대 하면은 그럼 또 경치 좋은 곳도 혹시 알려줄 수 있는가? 샤 거기 좀 유명하고. 샤. 네. 자연. 연못인데. 연못. 거기 옛날에는 오리가 살았어요. 옛날에 오리가 살았나? 네, 지금 좀 죽어가지고. 워메. 또 버들골이라고. 버들골. 그 공원 같은 곳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 돗자리 같은 거 깔고. 짜장면 먹고. 그러면 서울대 특유의 내 문화나 그런 분위기도 궁금한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는가? 제가 내가 편입을 했어가지고. 여기 건물은 또 무엇인가? 문화관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공연을 가끔 해요. 공연? 네. 오. 밴드나 이제 여기서 이제 OT 신입생들 왔을 때 OT 같은 것도 하고. 신입생 OT. 네, 안에 들어가면 엄청 넓어가지고. 오. 네. 아니,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의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네. 허준 명있게 치료를 받았었네. 그래서 아주 몸이 좋아지셔가지고. 오케이. 내가 그때부터 물려받은 약재 주머니를 늘 몸이 안 좋을 때면 가지고 다니는데. 네. 근데 오늘 또 약대생이 나온다고 하여서. 네. 또 준비해 왔어. 네. 어때? 엄청나지 않은가? 좋다. 자네가 이걸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그래서 허준 명의의 후배지 않은가? 네. 자신 있는가? 아니요. 왜 없는가? 근데 허준은 사실 그러니까 한국 저희 서양 쪽에 서양 학문이어가지고 다를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거 좀 실망. 네. 이거 뭔지 아는가? 모르겠는데요? 먹어봐도 되네. 이거 먹어봐도 돼요? 익숙한 향일 수도 있네. 나도 이거 나는데. 에이. 생각? 생각이 무슨 이렇게 생겼나? 이건 계피네. 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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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피도 모르고. 원해 참말로 잘하네. 서울대생 자랑할 시간. 내 15초 주겠네. 준비됐는가? 서울대. 서울대 자랑. 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시작. 서울대는 그냥 뭐 서울대 하나로 끝나지 않을까요? 내 이렇게 말문이 막. 응, 바로 그거예요. 서울대 학식 맛있는데 추천 좀 해주게. 맛있는데 그 예술계라고. 예술계. 네, 가격이 한 5천 원? 5천 원 하는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학식 말고
서울대 근처 맛집 추천해줄 수 있는 곳은 있는가? 텐동 요치야라고. 텐동 요치야. 네, 그 일본 튀김 맛 밥도 있고. 아 그런데 차로슈길이라고 해서 맛집이 엄청 많아요. 레프 카페도 엄청 많고. 맞는가? 네. 얼씨. 여기는 어딘가 여기? 아 여기는 관정 도서관이 최근에 지었거든요. 도서관이어서 공부도 하고 책도 빌려보는데. 서울대생만의 시험 꿀팁 뭐 이런 거 있는가?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제가 공부해야 할 양을 반복학습. 반복학습. 확실히 근데 시간을 많이 쓰고 두 번, 세 번 이상 봐야 한다. 약간 교과서 같은 답이야 지금? 수정과 안전하게.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다 학교 왔을 때 서울대학교 첫인상이 어땠는가? 서울대학교 일단 너무 커가지고 그 샤뽕에 차올랐죠. 엄마 지금 그렇게 잘 안 해 그려? 약대를 꽤 다니지 않았는가? 네. 서울대 꿀교양 이런 것도 있는가? 주과 일화여가지고 죽음에 관한 이해? 그 범죄 그런 씬 같은 거 있으면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시험에도 그래 범죄 현장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범죄 심리 그런 거 알려준다 해가지고. 그거 굉장히 재밌겠네.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내가 여태까지 대학교 마실 다녔는데 궁금했는데 계속 까먹고 있었어. 아. 혹시 학생증 같은 게 있는가? 학생증이죠. 우리 때는 마패를 네. 들고 다녔는데 아, 요즘은 학생증 네. 어떻게 생겼지? 아 그렇죠. 요새는 카드로 나와요. 카드. 가운데 샤라고 써있는 네. 사진 속에 이 사람. 맞아요. 알겠네 알겠네 알겠어. 맞아요. 지금이 더 나은 것 같네요. 지금 또 힘들게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은가? 네.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줄게. 한마디요? 수험생 시절에 근데 혼자 생각했던 그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저는 그 시간을 오히려 즐기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게 생각하면서 밸런스 지키는 거? 잠 줄이지 말고 오히려 잠자는 시간 정확하게 하고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와. 위로를 잘해줬으니 네. 선물을 주고 싶어. 근데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냥 줄 수 없지 않은가. 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네. 바로 수수께끼인데 짠. 뭐예요? 하고 싶으면 속으로 치면 되네. 내 문제 네. 내겠네. 네. 수원 순장은 들으라. 서울 대학생들은 똑똑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니 똑똑한 사람에 대한 문제일세. 자, 과연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장소는 어디일지 알아맞혀보시오. 넌센스죠? 5초 주겠네. 오, 넌센스야. 5초 주겠네. 똑똑한 사람이 가는데? 아, 내 힌트 하나 주겠네. 방. 방. 방? 응. 1땡. 다방. 다방? 땡! 화장실이네. 화장실 왜? 화장실 들어갈 때 똑똑 하고 들어가지 않는가. 에이, 서울대생인데 이것도 못 맞추고? 아니, 똑똑하지 않은 것 같네, 자네는. 아니, 화장실만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어허! 어이씨! 본 문제야. 서울대는 3대 바보가 있다. 첫째는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걸어가는 사람.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마지막 네. 세 번째. 세 번째 바보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오늘 했던 대화 중에 있네. 대학교 하면 이걸 빠질 수 없지. 근데 이 대학교에서 이걸 열심히 하면 바보네. 공부? 아니 대학교에 왔으면 당연히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3, 2, 1, 땡! 아 모르겠어요. 정답은 서울대 축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아 제발. 자, 세 번째 문제네. 잘 들어. 서울대학교 출신의 가수 장기아는 얼마 전에 공중부양이라는 앨범을 발표했다네. 그 앨범에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라는 곡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곡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는 몇 번 나올까? 그 숫자를 맞추면 되는데 내 업다운 기회 주겠네. 아니 이 노래 안 들어봤어요. 선배님이 나온 노래를 안 들어보고 그냥 느낌으로. 아 느낌으로? 촉으로 오케이. 다섯 번. 업. 열 번. 어? 아 힌트 힌트. 가사가 그 말뿐이야. 그게 제일 많이 나와. 스물다섯 번. 다운. 좀 선물 하나쯤은 받아가야 되는데 어? 열여덟 번. 아니. 뭐 누가 알려줄 거 아니야? 맞아요? 정답! 맞아요! 어 대박! 이걸 어떻게 맞지? 대박! 아, 그래도 문제 선물을 더 주고 싶어서. 아 더 있어요? 예비 문제를 준비해와서 또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다려봐. 자, 서울대에는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과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인 규장각이 있는데 이 규장각에는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호본이 있다. 이 책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보기!
아, 1번이 3,243, 2번 2,329권, 3번 1,202권, 4번 2,940권, 5번 41권. 자, 보기 1, 2, 3, 4, 5 중에 하나 고르게. 1번. 땡! 정답은 1,202권이네. 아. 그래도 하나 맞췄으니 내 선물 뽑을 기회를 주겠어. 맞아요. 받고 싶은 거 있는가? 전 애플워치 받고 싶어요. 사과 그려진 시계. 제발. 여러분 알려주면 되네. 문장이 좀 긴 거 같은데? 이게 뭐죠? 읽어보게. 훈장 교복 후드티. 오! 좋아야 되지 않는가? 저 여기 뽑으면 안 돼요? 응, 바로 그거예요. 아, 그럼 내 마지막이니까 인심 좀 쓰겠네. 아, 이거 주시는 거예요? 여기 좋은 게 있으면 어떡하지? 전통필통. 이쁘네요. 이쁘지 않은가? 이거 보게 이거. 오, 이쁘다. 제가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잘 입고 다니게. 이 필통도 네. 요즘 유행하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이거 꼭 들고 다니게, 알았지? 아이. 진짜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카메라 보고 멋지게 한번 얘기해봐. 제가 나와가지고 좀 노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서울대 정말 재밌고 여러분 오시면 네, 밥도 많이 사주시는 이쁘고 멋진 잘생긴 네, 선배들 계십니다. 꼭 오세요. 이쁘고 잘생긴 선배 있는가? 아, 있죠. 있는가? 있죠. 저도 좀 잘생긴 것 같고. 엄마 지금 그렇게 잘 안 해 그려? 오늘 사실 네. 내 대학교 마실 마지막 날이네. 아, 서울대가 마지막. 한양 가시는 거예요 다시? 그렇지. 나 다시 돌아가야 되네. 아버지가 날 찾으셔가지고. 아버지도 살아 계시네요? 아니, 아니 이 역전은 누구에게 주어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이오? 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받아주는 사람이. 서울대 학식 먹기 한번 참 힘들구만. 5,500원이면 오케이.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건가? 아무도 없어? 아니 반냥이면 되는가? 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CCC 동아리에 대해서 한 줄. CCC는 목욕탕? 목욕탕 같은 거. 오. CCC 가면 오히려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편안하게 오. 그런 보여줄 수 있는 곳? 오히려. 네. 부끄러운 모습이 오히려 편안한 곳?